2024년 오늘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아, 저는 오늘 김포에서 농사일을 하시고 계시는요. 아, 여성분을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아, 저희 엔덴방 인물 탐방을 통해서 요즘에 남자분들이 99.9% 농사일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여성분이 농사일을 전념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보 받고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농사일을 해왔던 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저기서 이제 걸어 나오시는 분인데요. 가깝게. 예. 자, 안녕하세요. 엔덴 방송입니다. 예, 오늘 여기 강화인가요? 김포로 들어가죠, 여기가? 예, 김포에서 강화 가는 길 쪽에 하성으로. 화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그래요. 여기 보니까 완전히 옛날에 김포 쌀라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뭐 김포나 뭐 강화나 똑같으니 강 이제 김포군 거네요. 여기 그죠? 네, 김포예요. 자, 가을 수확할 때 저희 방송에서 또 이제 인터뷰하겠습니다. 먼저 있잖아요. 이 농사일을 여성분이 농사일을 한다는 게 보기 드문 모습이거든요. 네. 농사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과 아무리면 또 이렇게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이시죠. 힘든 일이 많죠. 뭐 거진 1년 중에 거진 한 180일 정도는 논에 나오는데 뭐 나오면은 어쨌든 나와서 육체적으로 손을 써야 되고 몸을 써야 되고 이제 논이라는 게 그 논 안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뜸모를 한다든가 뭐 피를 뽑는다든가 그러면 거진 손을 쓰고 몸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 농사에 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인 일 부분이 있어요. 1년에. 아, 그래요? 예, 뭐 5월 달에 뭐 직불대 신청이라든가 뭐 면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갖다 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진 그 동네별로 이장님들이 계셔요. 아. 뭐 이장 1, 2, 1이 해 가지고 우리가 일리다 그러면은 그 이장님 댁에 어디 이제 사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주소를 알아서 찾아서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하려면은 이제 뭐 사인이라든가 도장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뭐 덜 힘들지만은 옛날에는 그 도장을 받으러 다닐 때 이제 면사무소에 서류를 제출을 하려면 그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뭐 확인 뭐 절차인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필요한 도장을 받아서 제출할 때 그 과정이 참 힘들었었어요. 뭐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제가 1998년도서부터 대장동서부터 농사 져서 지금 김포까지 지는데 대장동도 대장동 나름대로 이제 이장님 만나려면은 힘들고 그리고 김포는 김포에 이제 뭐 여기 요 앞에 길 앞쪽으로는 봉성리가 있고 여기는 지금 동물산인데 여기 이장님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장님들을 만나서 도장을 받으려면 이제 5월달 6월달 한참 바쁜 시기에 논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서류 행정상 그럴 때는 정말 이게 딱딱딱 만나서 받으면 괜찮은데 이제 제대로 막 제 시간에 막 5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5월 말까지 못 만나고 도장 못 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요즘에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일을 또 계속 해요. 근데 가끔마다가 보니까요. 뭐 청년 농부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요즘 뭐 혹여나 젊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제가 여기 농사 지은 지 한 꽤 몇십 년 됐는데 제 주변에는 청년 농부는 사실 못 봤어요. 그리고 저희 요 바로 앞에 논도 지금 그 영등포에서 오신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계속 쭉 20년 30년 지켜봤는데 혼자서 이렇게 그 진짜 허리가 꼬부랄 정도로 힘든데도 자식들하고 같이 나와서 농사 짓는 거는 못 보고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렇게 연세 드신 분 할아버지 분들이 그 아저씨나 아저씨 분들이 많이 농사를 짓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못 나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들 둘이 있는데 옛날 초등학교 때서부터 데리고 나왔어요. 어허. 그 당시는 여기 김포분들이 사실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애들 데리고 와서 고생시킨다고 농부님들이 저희가 야단을 많이 맞고 왜 애들 고생시키냐 그랬는데 그쵸. 저희는 사실 뭐 일손도 필요했지만은 일부러도 또 데려오고 힘든 일을 같이 했어요. 뭐 못판 일서부터 해가지고 그 뭐 모내기 할 때라든가 뭐 못판 나른다든가 뭐 뜬모 논 안에 이렇게 숭숭 빠진 뜬모를 한다든가 진짜 뜬모도 한 달 내내 저희는 했어요. 논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피 뽑는 것서부터 그리고 가을에는 봄철에는 그런 일을 하고 이제 봄철에는 많이 하죠. 근데 가을에는 이제 타작 하기 전에 그날 이제 니구탱이 이렇게 낫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니구탱 기계주분들이 원하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벼가 타작하기 전에 니구탱이를 이렇게 벼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낫으로다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애들은 거진 한 18, 19년 동안 도와줬는데 농부님보다 더 잘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각자 가정도 있고 애기도 이제 뭐 이제 뭐 사회 이제 회사에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는 여기 논에 나올 수가 없죠.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말이죠. 좋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아이들은 굉장히 반듯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니까는 인성이 정말 뭐 바르게 자란 것 같아요. 야, 예. 그러시겠네. 너무 바르게 자라고 지금도 성인인데도 깨끗해요.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깨끗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그 소중함도 있고 함부로 쓰지도 않고 뭐 술, 담배도 외양이면 안 하고 담배 전혀 안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아까 얘기하셨듯이 요즘에 젊은 그 청소년들한테 뭐 아까 뭐 바라는 말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제 각자 이제 귀한 집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들 딸들이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하게 이제 자란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정말 인물도 좋고 잘생기고 예쁘고 다 이렇게 한데 저는 바라는 게 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좀 인성이 착하게 좀 저도 친정 아버지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는데 발을정 순할순 그러니까 정순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이름은 옛날에는 다 순자 숙자 숙자였지만 왜 발을 흔한 발을정 순할순이냐면은 바르고 순하게 살라고 아버님의 그런 뜻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정말 아버지가 부탁했던 대로 바르고 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한테 최대한 욕을 안 먹으려고 열심히 그러고 살아왔고 정말 이 농산일을 뭐 결혼하기 전에도 친정 아버지도 우리도 논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서 논에서 일한 기억도 나고 정말 저는 뭐 친정 아버지나 시아버지나 어른들한테 배운 것도 많지만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바르게 그리고 좀 인성을 모든 직장에 있어서 농부 아닌 일반 직장인들도 좀 인성을 갖춘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춘 그런 기본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진 이 회사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택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뭐 진짜 공무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사무적인 일 펜으로 쓰고 이랬는데 저희는 진짜 뭐 볼펜 갖고서 일하는 이 직업이 아니고 농부니까 들에 나오잖아요. 근데 들에 나오면은 더 사실 힘들어요. 이 그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직장인보다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일 욕심이 많아서 현재는 뭐 이게 좀 무릎이 좀 무리 찼는지 좀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피를 한 내리 3일 이렇게 뽑다 보면은 올해도 이렇게 좀 무릎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농사를 뭐 계속 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산 일을 하던 걸 중단을 지금 갑자기 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농사를 안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너무 이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 졌어요. 네. 막 짜증을 낸다든가 힘들 땀을 많이 흘리고 허리가 아프고 집에 가서 막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막 허리도 아프고 진짜 샤워할 때도 바로 가서 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보면 또 어느 때는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정말 농산 일을 하면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면은 눈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직장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너무 좋아요. 요때가 너무 예뻐요. 이 논이 요때 이 색깔이 모내기하고, 저희가 5월 달에 모내기를 했는데 지금 6월 말일이잖아요. 네. 한 달 정도 조금 지났는데 요때가 최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좀 노랗게 점점 변해가지고, 그렇죠,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네. 그때 이제 농부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가을 타작할 때예요. 그때 이제 쌀이 나오고 도정을 하고 하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너무 이게 사무적인 일보다 농사를 짓고 싶다 하시는 그 젊은 청소년 분들이 있으면, 청년들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농부님들 이렇게 와서 논에 나와서 시간 있을 때 휴가 내서 한번 논에서 일하는 것도 한번 체험학습도 하고 해서 나한테 이게 맞는다 그러면은 이걸 좀 제대로 배워갖고 농사 짓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부에서 지금 지원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때는 뭐 지원 같은 거는 저는 잘 모르고, 직불제만 1년 농사 지을 때 이제 평수당 해가지고 직불제 받은 거고, 지원은 지금 저는 그런 행정적인 면은 내가 이제 잘 뭐 안 가니까, 뭐 시청이라든가 뭐 구청 뭐 이런 데를 안 가니까는 지금 현재는 어떤 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면 좋겠고, 지금 젊은 분들은 좀 그런 행정적인 것 좀 알아보고 먼저,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어떠한 뭐 농부 일을 했을 때 그런 과정을 좀 배우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좀 합당하다 그러면 시작도 한번 체험을 먼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농산일 하면서 힘든 일 하면서 앞으로 계획 뭐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네. 사실은 뭐 여행 계획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점점 저도 좀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지 좀 뭐 이렇게 좀 나 이렇게 몸도 이렇게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다 보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뭐랄까 내가 마음의 여유라든가 경제적인 여유가 이제 생기면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농사하는 거 내가 이제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 만약에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뭐 젊은 청년들 청소년 데리고 와서 교육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은 아니지만은 좀 좋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뭐 인도한다든가, 인도는 아니지만은 조금 제가 농사를 20년 30년 지으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뭐 멘토 그런 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좀 만약에 뭐 이 지금 농사가 계속 농사 짓으면 좋은데 나중에 어떤 좀 뭐 좋은 공간이 있다면은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요즘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그 공간으로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환경도 제가 만들고 싶어요. 쉼터라든가 쉼터 같은 그런 계획을 하고 싶어요. 논 안에 보면은 지금 논 사이사이에 피가 지금 많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시죠? 네. 근데 우리 농부들은 딱 보면은 논 안에 피가 한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뭐 똑같이 보이는데. 예. 이
그 모내기 할 때 피약 같은 거 초기 제초제 이런 걸 했긴 했는데 네네네. 중기 제초제도 끝나고 지금 이제 NK만 남았어요. 네. 비료만 남아 있는데 한 지금 보면 논 사이사이에 피가 보여.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요번에 장마 끝나고 나면은 그 피가 더 벼보다 윗자라요. 그렇구나. 엄청 커요. 그러면 그때는 뽑기 힘들어요. 지금도 뽑기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 제초제 때 그때 그 전에 이렇게 손으로 저는 들어가가지고 다 일일이 다 며칠 동안 이렇게 뽑았어요. 이전에 시골에서는 쌀의 종류가 네. 뭐 통일벼라든가 일반 쌀 이렇게 했거든. 지금은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여기 올해는 참들임 처음 해봤는데 네. 기존에는 여기 아끼발이 추청이라 그래가지고 김포에 추청을 심었었고 근데 추청을 심으니까는 병충해가 와가지고 쌀이 좀 덜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상강을 심었어요. 그래서 상강을 꽤 오랫동안 심었는데 그게 이제 상강이 이렇게 수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상강은 안 되고 김포에는 이른벼, 고시이깔이라든가 추청, 아끼발이 추청 그런 쌀이 이제 수매가 돼요. 근데 이제 상강은 추청보다 쌀이 더 많이 나오니까 농부님들이 쌀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상강을 심는데 근데 맛은 추청 쌀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상강은 좀 쌀이 좀 더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참드림을 심어봤는데 이제 한번 가을 때 한번 봐야죠. 그렇군요. 상강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저 김포쌀을 이렇게 저 뭐 좋다고 해서 먹고 네. 있는데 그 쌀 종류에 따라 틀리네 맛이. 네 맛이 다 틀려요. 그렇군요. 네. 그 쌀의 종류가 뭐 쌀의 일반 저 같은 경우는 농사 짓기 전에는 그냥 쌀하고 찹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뭐 이제 뭐 추청 그리고 이름 뭐 상강 네. 그리고 뭐 찹쌀 그리고 흑미쌀 검정쌀 아시죠? 네. 예. 그리고 뭐 농사 짓고 나니까는 흑미쌀도 알게 되고 뭐 쌀 종류가 많군요. 네, 종류가 네. 엄청 많아요. 근데 저도 뭐 다양하게 골고루 심어보지 않고 추청 심어보고 상강 참드림 이렇게 심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눈에 저도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가면은 우렁이 있잖아요, 우렁. 네, 많아요. 지금 우렁이 많아요? 혹시? 예. 예. 지금 그럼 우렁은 지금 막 많이 자랐나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논을 말리는 시기여가지고 네네. 지금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옆논에는 쫙 말라서 없는데 그게 우렁이 있으면은 저희가 네. 물을 말리기 전에 물이 가득 있어야 돼요. 네네. 모내고 나서 논에 물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그 논 쪽 사이사이로 저기는 높고 여기는 이제 점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옆논으로 우리가 힘들게 이제 막 어느 때는 물 받기 힘들어서 여기다가 차를 주차하고 여기서 자면서까지 이제 물 받고 했는데 그 뚝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논 쪽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뱀구멍 나 구멍이 나듯이 그렇죠.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올해도 한 세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서 이렇게 흙으로 막았는데 저쪽 끝 중간 라인에서 그 옆론으로 물이 우리는 물이 가득 있어야 되는데 옆론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농부님들은 그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희 시골에서도 말이죠. 가물었을 때 네. 가물었을 때 저희 아버지 그 농사지를 보니까 막 새벽에 막 농부들끼리 이웃집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저도 사실 네? 저도 그 되게 힘들었어요. 새벽에 네. 진짜 4시, 5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가물었을 때요? 집이 멀잖아요. 네네. 저희는 농사 짓는 집에서 멀어요. 그러면은 힘들게 와서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분들은 물을 가득 받을 때 우리는 물이 없어갖고 네. 그때가 농부들이 되게 속상해요. 저는 그걸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새벽에 오고 밤 늦은 시간에도 오고 아하. 막 밤에 여기서 뭐 진짜 자면서까지 그러게요만 했었어요. 엄청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농사질 때 이게 모내기면 이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봤을 때 이 벼도 그러면은 심어놓고 물을 충분히 한 달 이상 줘야 되는데 물이 있을 때 이게 엄청 물을 가득 받아도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땅이 보여요. 땅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네. 이 물을 엄청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도.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저 민정순 여사님의 논하고 네. 또 이쪽 논을 보니까 이거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논은요. 보니까. 아 여기는 예.
뭐 지금 영등포 서울 영등포에서 오시는 할아버지신데 네. 해마다 사실 나오셨어요. 네. 새벽에 이제 그 자주는 아니더라도 새벽에 나오면은 이제 가끔가다 여기 나오셔가지고 저쪽에 뭐 옥수수도 심고 네. 원래 여기 논에는 밤나무를 심으면 안 돼요. 네네네. 근데 밤나무도 심고 그러면 이 밤이 나중에는 논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가시가 생기죠. 그 뭐 피 뽑고 하면 어느 때 막 찔리기도 하고 발에 밟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저하고 피가하고 저는 구분을 못하겠거든요. 네.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농사일을 안 하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그럼요. 아하. 딱 보면은 그러네요. 딱 잘못 이게 벼잖아요. 예예예. 예, 예. 피는 벌써 입이 두껍고 그 중간에 그 줄이 있어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두꺼운 줄이 입이 두꺼워요. 그리고 색깔도 틀리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모내기에 피 뽑으러 하나면 다 뽑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변지 뭔지 모르고. 변지 몰라가고. 그러게요. 그 벼 옆에 붙어 있어요 피가. 아. 이렇게 벼가 예쁘게 있는데 예. 그 옆으로 피가 이렇게. 고랑 사이사이에 있는 게 피예요. 어쨌든 간에 좀 뭐 네. 자라나는 벼 입장에서는 나쁜 잡초네요. 그렇죠. 예? 못쓸 잡초. 그 영양제를 줘도 예. 저기 뭐야 그 벼 같은데 왜 식물 이런 데는 그 저기 잘 이렇게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는 아무것도 안 줘도 너무 잘 자라요. 아, 아 그냥 뭐 잘 자라네요. 그냥 뭐. 밭에도 아주 그냥 잡풀은 너무 그러시군요. 아주 뭐 이렇게 열심히 한 달 내 5월달 6월달 한 달 내 막 뽑아도 그 다음날 가면은 또 이렇게 쑥 웃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논은 지금 피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게 초기 제철제 중기 제철제가 안 돼 있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그 인부를 안 쓰고 그러면 농사 그 농약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아, 그런 경우는 그 일꾼들을 사용하죠. 저희는 네. 이제 기계에 이렇게 네. 한 만 평 2만 평 많이 지면은 기계가 있어 이양기 섞음 뭐 콤바이 뭐 그런 거 그렇죠 콤바이 예, 예. 저희는 기계는 없고 다 그 기계주한테 이제 모내기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임대 예, 예.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목판 일 할 때 이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모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목판을 갖다가 사람 10명 서가지고 여기 차에 실어다가 내리고 하거든요. 네. 요 장소에서 했어요. 요 장소에서 아. 이렇게 했는데. 그 보통 모내기 그리고 가을 거제 할 때 이럴 땐 다 기계주들한테 이제 그리고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날아시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비용이 다 들어가죠 이제. 제가 그 언론사를 하면서 있죠. 그 부천시에서 이제 대장동, 네, 대장동. 들녘에 이제 그 추수하는 네. 때 이제 그 시장님하고 네. 또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 등등에서 네. 그런 그에 취재를 나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네. 그럴 때 보니까 쌀 수확을 이제 할 때 보니까 네. 저도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아, 10월 달에 예. 근데 딱 보면은 뭐 농부들이 흔한 말로 이제 풍년이 온지 안 온지 네. 수확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보면 알더라고요. 딱 보면은 예. 10월 전에 알아요. 이미 예, 이미 그 이제 벼가 이게 쑥이 이렇게 익어 가지고 예. 보면은 예. 그 열매가 많이 맺혔을 때하고 그리고 병충해가 네. 있을 때하고 아. 벌써 이제 가을 거제 하기 이미 전에 알아요. 아 그렇군요. 네, 보면 딱 알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풍년 저 농사 지면서 풍년 횟수보다 약간 병충해 때문에 아. 쌀이 덜 나올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때 뭐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 좀 재미를 못 보니까. 그럴 거. 네. 아 저 어쨌든 간에 저희 엔덴 방송에서요 남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유일한 여성분이 농사일을 네. 하시는데 네. 가을 추수 때 네. 저희 엔덴 방송 꼭 와서 인터뷰 네. 하겠습니다. 아 예, 그때는 못한 말 네. 좋은 말을 아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예. 풍년 뭐 네. 좋은 말이 안 떠오르네요. 예, 네. 오늘 보니까 말이죠 이게 저 새파란 새싹을 보는 것처럼 네. 뭐 진짜 축구장에 온 잔디구장처럼 네. 너무나 이게 보기 좋아요. 네, 예, 색깔이. 예, 이 색깔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녹색이 좋잖아요. 그러게요. 아유, 오늘 정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엔덴 방송 많이 시청을 하도록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농산일에도 취미를 가져보세요. 모자가 뭐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이게 모자가 예. 이렇게 쓰면, 아, 잠깐만요. 토시네, 그거. 네. 네. 이거 목에다. 아, 완전 올해는 해마다 진짜 설도 여름에 많이 타니까 이
이거를 목에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자니까 아. 남자들은 일부러도 태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일할 때는 이렇게 하면 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아니 골프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골프 할 때도 그거 써요. 아, 저는 골프 안 칩니다. 예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다. 옷을 예. 이렇게 버리는 옷 있잖아요. 예. 저는 옷들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평상시 모임 갈 때는 다른 옷이나 돈이 나올 때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입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올해 거는 이제 얼음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일할 때 예. 그러니까 토시를 진짜 하잖아요. 네네네. 여름에 더우면 반팔 입고 여기다 토시 할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토시가 덧붙이네. 그다음에 집에 가면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 같은 거 하고 장갑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자 쓰는데 어제 이렇게 모자를 꼭 써야 돼요. 그리고 농구들은 예. 선글라스를 꼭 써줘야 돼요. 아 그래서 선글라스 쓰셨군요. 네. 벌써 우리가 새벽부터 만나서 네. 왔는데도 어, 딱 굉장히 따갑네요. 지금 한 7시 정도. 그렇죠.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네네네. 근데 이렇게 햇빛이 따가워요. 네. 이렇게. 막 어느 때 보통 새벽에 5시에 나올 때도 있고, 6시에 나올 때도 있는데, 잘 가요.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고정이 돼서, 이게 아. 지금 너무 오래돼서 맨날 빨개지는데, 아. 흙을 안 먹으면 안 따는 게 흙이 막 하다 보면, 그렇죠. 일하다 따가다 그러면, 잠바 끼고 이렇게 일하다 보면 흙이 있어. 내가 빨리 줄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애초기 할게요. 애초기도 갖고 왔어요. 애초기가 뭐예요? 애초기는 여기 있고 이쪽에 필을 갖다가 애초기도 아, 그 기계? 네, 다음에 기회 되면 애초기 하는 모습. 그러게요. 있어요. 아, 그런 것 그래요? 네, 저는 애초기도 잘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모습 보면은 전혀 안 하실 것 같은데, 일을. 아, 그러셨어요? 대장동. 지금은 대장동 농사를 줄 수 없는데. 그렇죠. 대장동 농사를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제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아, 준비는 이제 네. 장화를 신어야 돼요. 아, 장화요?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지금은 이때는 7월, 이제 6월 말일이잖아요. 네. 원래 7월 6일부터 거의 이제 한 20일 정도 돈이 날랐어요. 네. 지금 물들이 여기 아프거든요. 물이 아프죠. 그 나무 물이 말려야 되는데 조금씩 있던 물들이 그러면 지금 영년 보면 빨간 말라서 그럼 말리는 이유가 뭐죠? 아, 왜 그러냐면은 네. 장마가 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오늘 저녁 때부터 일요일날 그 비 오잖아요. 장마가 시작되면은 이제 이제 우짜라면서 이게 태풍이 든다든가 그러면은 쓰러지는 거를 이제 7월달 되면 많이 또 지금은 짧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5월달에 이제 모내기를 했지만은 이제 7월달 되면 또 벼가 이렇게 그 비 맞으면서 이제 이 비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벼가 이렇게 자라면 이게 그 태풍에 쓰러져요. 네. 그래서 이 말리는 거는 이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아. 지금 이게 벼가 물을 먹어야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먹어야 자라는데 이제 그 여름에 장마철에 이제 쓰러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눈이 보면은 바짝 말랐죠. 예. 저희는 지금 아직 물이 있고 이게 바짝 말려져 이제. 어. 그래 늘 뭐 물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항상 근데 못 얘기하고 나서 지금까지는 물이 계속 들어가야죠. 뭐가 지금 물이 있어야 자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래는 7월 1일서부터 말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장마가 빨리 온다 그러면은 더 일찍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좀 늦어진 거죠. 아. 너무는 지금 저렇게 짧은. 그러면 그럼 물을 말린다 그러면은 뭐 어떤 물을 일부러 그러니까 뺍니까? 여기 이제 물꼬를 예. 예. 지금 신발 벗을 이거 장화를. 예예예 예. 예, 예. 여기 물 들어가는 부분 있죠? 네네네. 여기를 막는 거예요. 아, 여기를요? 논마다 이 들어가는 물, 그 들어가는 요, 요 부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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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죠? 여기를 막아줘야 돼요. 아, 물이 못 들어가게끔? 네네. 네. 아, 이게 농사가 또 이렇게 늘 물만 뭐 있어서 뭐 이렇게 일반 집에서 키우는 뭐 화초처럼 네. 그런 것도 아니네요. 예. 아.
장화를 신어야 되겠죠. 네네네네. 제가 이제 장화마다 예. 그게 너무 예. 부끄러워서 일단은 뭐 장화도 한번 신어 보시죠 뭐. 아,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아. 눈에 나오면은 저는 무조건 여기 갖고 여기를 확인해요. 아 네. 그렇구나. 야 나는 저 농사의 아들인데도 왜 이렇게 모르죠? 저는. 이 장화가 예. 딱 맞아야 돼요. 아.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구두라든가 운동화를 신을 때 뭐 240 신는다, 245 신는다 그러면은. 더 한 치수 작게 딱 왜냐면 240이면 240을 신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눈 안에 물이 있으면은 빠져요. 아 그렇죠. 그렇겠다. 아 그렇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고무줄도 꽂아야 돼요. 예예. 제가 입는 장화들은 다 지금 흙투성이에요. 어 예. 그래가지고 집에 하나 여유 있는 걸 보니까는 물수는 큰데. 네. 근데 이걸 신고 들어가면은 막 벗겨져요. 일을 못해요. 아. 이거 빠져가지고 이게 막 벗겨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자기 신, 그러니까 신발 신는 거에 한 10, 이제 조금 작은 치수. 작은 치수로. 245를 신는다면 이게 30이구나. 뭐, 뭐 발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나 보죠? 발, 너무 딱 맞은 발이 아프죠. 아, 그렇죠. 일하다 보면은 그렇겠죠. 어, 그런 부분도 고통이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검정색 고무줄을 갖다 이렇게 입고 막 그래야 돼요. 네. 하면 벗겨지니까. 한 신을게요. 예, 예, 예. 앉아서 신는구나. 그래. 바지가 눈에 나올 때 그것도 이제 하나가 아니라 눈에 나오는 바지들이 있어요. 네. 이 바지 지금 보면은 막 울퉁불퉁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또 많이 빨아서 매일같이 빨으니까는 여기 지금 보면은 바지들이 깨끗하게 이 색상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 울퉁불퉁하게 하도 많이 빠른 바지예요. 이거 수십 년 넘게 쓴 거고 한 1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이것도 한 10년 넘게 쓴 것 같아요. 모자가 지금 세 번째, 그렇겠죠. 네.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폐기물 아니에요, 그죠? 폐기물. 그쵸, 이렇게 안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자기 집 안에다가 모든 마음 모르겠죠,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 여기서는 화재 뭐 산 옆이 아니니까 화재가 안 나겠지만 작은 거라도 보기 안 좋지만 작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안 좋지만 그렇죠. 이게 장화를 신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검정색 고무줄을 이렇게 장화가 크면은 여기다 고무줄을 이렇게 붙여줘요. 아. 그래서 고무줄 말아서 왜 남자분들 양복 입으면은 섭취하잖아요. 그렇죠. 벨트. 남편이 사용했던 뭐 그
벨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집에 갖고 네. 버리지 말고 오래된 건 절대 안 버려요. 저는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완전군 장 모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50년 전 거, 60년 전 거 옛날 것도 아직 저희는 안 버리고 원래 안 쓴 거 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남자 벨트 있죠? 네. 그 벨트를 여기 허리에다가 해줘야죠. 남자 벨트인데 이거 저는 이렇게 남자 벨트라고 뭐 등산할 때 등산 바지 그런 남성을 하는데 양쪽 바지 그런 벨트가 딱 좋아요. 언젠가는 이게 그 하루 종일 이거 이걸 풀어줘야 이거를 네, 이 벨트를 하려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려고 아~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네. 네. 그리고 이렇게도 해드리고 이렇게 머리를 여자들은 원래 거짓말 중독들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러게요. 이후에도 옛날에서 아이고 참. 부정. 아 표수화할 때. 그때만 가셨구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예. 뭐? 왜냐면 포시를 해놨어. 네. 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좀 묶어줘야 돼. 네. 원래 이제 저는 머리를 좀 짧아 이렇게 길게 안 길러요.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오셨네요. 원래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나올 때 어느 때는 준비를 못 해놨어. 이제 군대에 가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군장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군장. 그러니까 이제 완전 군장 하듯이 지금 이제 눈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 군장을 하네요. 지금. 그러겠죠. 아. 제대로 못 갖춰도. 예, 예. 이거를 못 가지더라도 꼭 모자하고 선글라스를. 그러니까. 예. 선글라스를 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모자는 꼭 써줘야 돼요. 네. 이 농부님들은 이거를 갖추지 않으면은 이 논 안에 못 들어가요. 어허. 여기서 봤을 때는 핀지 뭐 뭔지 모르고 있거든요. 아, 안 보이죠? 네. 지금은 피하고 고하고 키가 비슷해요. 아. 그리고 그 전에는 피가 작아요. 이게 새끼가 올라와요. 원래 그때 들어와서 그 손으로다가 다 이렇게 피를 뽑아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낫을 가져왔는데 지금 뿌리 때문에 이 손으로 잡아당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약간 그 피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초에 와서 계속 와서 피를 뽑아줬어요. 아, 그리고 예. 그리고 장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화가 발에 딱 맞아야 돼요. 아, 그러시구나. 푹푹 파이, 예. 파이니까. 예, 지금 여기는 그, 나라시가 잘 돼서 여기는 좀 높아요. 근데 먼저 번에 작년만 해도 그쪽에 낮아갖고 그 길 쪽으로 낮아서 물이 까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좀 빠져요. 그 피하고 이제 뭐하고 생김새가 틀리죠? 틀려요. 아. 지금 여기 모잖아요. 예. 모고 피는 요 가까이 와서 피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이게 피거든요.
여기는 피, 뭐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피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가 비슷한데, 지금은 키가 뭐하고 비슷한데, 이게 나중에 비 오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이렇게 많고. 그렇죠. 지금 이게 피예요, 이게. 아. 이게 피는 겨보다 잎이 더 두껍고, 가운데, 이 가운데가 잎이 틀려요. 아, 잎파리가? 네네네. 아, 그럼 딱 보면 알겠네요. 저희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피. 예. 아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맞아요. 봤을 때는 똑같이 파랗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작을 때 손으로 이렇게. 아, 예. 예. 근데 내가 이거를 일부러 이거 물 가득 받아있을 때 이렇게 손을 하려고 그때인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벼하고 피하고 틀려요. 아.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카메라, 아, 오케이. 이게 피예요. 아, 피가 그렇게 생겼군요. 네. 그리고 여기 벌레 먹는 거 보니까 병충해가 있네요, 요게. 아, 먹는 지금 이거 잎을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벌레가 있네요. 아. 이걸 병충해라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잎을 갉아 먹으면. 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피 작업을 1시간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피가 좀 많아요? 예. 이게 초기 제초제, 중기 제초제 제대로 안 되면은 예. 피가 생각보다 또 들어가니까 또 많네요. 아, 그래요? 이게 한 시간 갖고 안 되고 예.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우. 예, 예, 또 가셔야 되니까. 저는 보는 것만 해도 말이죠. 예. 땀이 나는데. 예, 좀 잠깐 했는데. 예. 한 시간 정도 잠깐 했는데도 이렇게 땀이 이제 지금 6월 말, 오늘이 6월 말이니까 예. 좀 더운데. 아침서부터 올 때서부터 좀 오늘은 또 더웠네요. 아니 뭐 제가 오전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덮기 전에 한다 해도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서 농부들은 예. 여기 김포에 계신 농부님들은 새벽에 보통 4시에 나오셔요. 아이고야. 해만 뜨면 바로 나와서 보통 새벽에 일을 하셔요. 새벽에. 네네네. 아,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농가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시골에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네, 전부 다 나이 드신 분들 80대 막 90대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또 민정순 여사님께서 오늘 인물 탐방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어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요, 뭐 갑자기 뭐 일만 그냥 육체적인 노동 운동 이제 일만 하다가 좀 아쉬운 게 이제 저는 지금 여자잖아요. 네. 원래 이 농부는 대다수가 99.9%가 이제 남자분이 농사를 하셔요. 그렇죠. 여자분들은 흔치 않고 저처럼 네. 뭐 전업주부 가정일을 이제 하면서 저는 이제 되게 전업주부님들 많고 뭐 직장 다니신 분 계시지만은 여기 김포 들판에 나오면은 여자분이 뭐 저 외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예전에 뭐 20년 30년 전서부터 나와 보면은 여자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겠어요. 예, 저쪽 저 봉성리 쪽에서 일할 때 보면은 그 반대쪽 저쪽으로 한 분 정도는 뵀는데 네. 아마 이렇게 논 다니시면은 뭐 시골 같으면은 텃밭에 집 근처에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쌀 농사 하시는 분 뭐 거진 대농 하시는 분들도 다 남자분이시지 여자분은 없어요. 근데 저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또 촬영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농사를 좀 깨끗하게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고 이제 열심히 일한 게 가을에 다 나타나겠죠. 그렇죠. 결실이라는 게 네. 예, 그리고 이제 농부로서는 뭐냐면은 풍년. 그러니까는 풍년이란 말이 참 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사 지면서 풍년, 네. 예, 가을 거지, 도정 이런 말들이 이제 농사를 지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아니 노래도 네. 있어요. 노래가 보면 네. 풍년이 네. 왔네. 풍년이 왔어.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들을 때도 굉장히 기분인데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요. 저도 마음이 오늘 너무 기뻤습니다. 아, 예. 예. 오늘 예.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너무 아름다워요. 예. 예. 가을에 이제 노랗게 예. 익어갈 때하고 또 틀리게 지금 이때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을에 그러면 한번 저희 방송에서 한번 와도 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쉬워요. 예. 뭐 4월달, 5월달에 목판 일 할 때만 모내기 할 때 이때 그렇죠. 예, 촬영 못해서 아쉽고요. 이제 뭐 내년에 예. 내년은 저희 방송에서요. 아예 우리 민정순 여사님을 저 4월달부터 예. 그 뭐라 가죠? 그 목판이라거나요? 목판일이라고 목판일이라가 봄일. 그렇죠. 예. 봄일이죠 뭐, 또. 벽시일. 벽시일 뭐, 네. 또 모내기 하는 일. 네. 또 그리고 또 가을에 네. 추수하는 것까지 네. 인생 그 우리가 인간극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저희가 다큐로 하나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자료를 이번에 좀 이것만 나가고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 저희가 다큐 제작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네. 예. 네. 알았죠? 예. 네. 네. 아쉽네요. 원래 이렇게 농분들은 네. 이렇게 피 뽑을 때 이런 거 촬영 잘 안 하고, 네. 이제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봄에 5월 달에 제대로 이제 초기 제초제 했으면 지금 농부님들 나온 사 없어요. 이 그러니까. 시간에. 그래도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이렇게 또 농사일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